강한 신을 집어삼키고 너의 동료도 세계도 모두 가이가리 찢어주지. 이번에야말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나를 미워해라. 아, 생각났다. 너는 날라미고에서 본 야만족들의 영웅이로구나.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를 위해서 살아남아라. 그러면 나도 이 지루하고 하찮은 세상에서 그것을 사냥하는 낙으로 살아가겠다. 나의 공중정원에 온 것을 환영한다. 싸움이란 즐기기 위한 것이다. 사냥을 즐기고 싸움에서 쾌락을 얻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특권이다. 이 거칠고 무자비한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하나뿐인 목숨을 불태우며 싸움을 즐기지 않으면 너 어떻게 살겠나? 나는 초월자가 되어 신을 복종시킬 것이다! 끝을 향한 싸움이 시작된다. 설마 내가 사냥당할 줄이야. 하지만 즐거웠나? 최고의 싸움이었어. 잘 있어라. 내 처음이자 마지막 것이야. 제노스 예갈부스의 혼과 육체는 지금 다시 연결되었다. 애처로운 아시안에게 들었다. 조디아크와 하이델린. 별의 의지조차 만들어진 힘에 불과하다고. 그렇다면 이번엔 그 힘을 취해서 서로 죽여보자꾸나. 나의 벗이여. 너와 다시 한번 최고의 전투를 즐기기 위해서라면 세계 하나쯤 짓이겨버리는 건 일도 아니야. 알라미고에서 벌인 결전에서 너는 무엇에 환희했는지 생각해보았다. 네가 피할 데 없는 강적이었다는 사실, 마지막 숨까지도 쥐어짜는 극한의 싸움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즉, 내 생명을 불태우는 일이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자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희열일 테지. 그래서 나는 지금 너와 다시 한번 싸우고 싶다. 떠올려라. 무기를 손에 들고 기술을 익혔을 때의 흥분을. 새로운 위협, 아직 밟지 못한 정상을 목격했을 때의 욕망을. 생명을 소모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환희가 있었을 것이다. 안 그런가, 모험가여? 모든 생명을 깎아 최후의 희열을 덤미켜리라! 나는 또 졌단 말인가? 분하구나. 나는 여태껏 한 번도
모두가 집착하는 것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진흙탕처럼 지루하고 추악하고 가찮았지. 그러나 이 땅은 이렇게 불이 붙고 희열을 느낄 때가 있어. 참으로 원망스럽구나. 너는 어땠느냐? 이 세계에 태어나 이름을 얻고 살아오며 걸어오며 무엇을 생각했지? 즐거웠나?